2017년 고2 11월 36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콜드는 앞에는 주격관대랑 비동사 빠져 있어서 PP 처리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 요놈은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거죠. calling 쓰면 틀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분수편이 나오면 오브 뒤에 명사가 좋아요. efforts가 좋으니까 were. 여기도 and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요놈 day, were 정도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PP입니다. PP. 여긴 다시 80%라고만 했기 때문에 단수고 여기도 and, it, was 정도 빠져 있는 거죠. 그 중요한 건 PP라고요. ing 쓰지 말라고요. 뒤에 by도 있잖아. 자, 컴마 다음에 대성 원래 못 써요. 계속적 용법으로. 근데 얘는 왜 가능하냐면 이게 지금 동격이잖아요. 이렇게 묶이면 얘가 얘를 선행사로 보는 거죠. 얘는 또 단수고 자동사 remains, 수동 안 돼요. remain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invisible. 이 주격관대는 가능한 겁니다. 앞에는 컴마 앞에 명사를 선행사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 다음 the reason why에서 얘를 생략하거나 why만 생략하거나 그건 가능해요. the reason만 쓰거나 why만 쓰거나 그 다음 얘를 그냥 관계부사 that으로도 가능하고 for which로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which만 주고요. for를 요 제일 뒤로 요 끝으로 돌리는 것도 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to learn과 된 다음에 attend가 병렬이고 attend는 타동사 어디에 참석하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people seem to want to be는 가주어 it seems that people 넣고요. 이놈 동사로 풀어내고 뒤엔 똑같죠. to be in control 똑같습니다. 변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use라는 거 앞에 set과 병렬이죠. 그 다음에 요 keep 5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니까 형용사 flexible. 자 이놈도 마찬가지로 가주어 it also seems that 이 seem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이 안 되죠. 주어 넣고 이놈 동사로 풀면 됩니다. consider 뒤엔 똑같아요. 5형식이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여기는 이제 또 분사인데 여긴 주격관대랑 비동사 빠져있죠. ing 쓰면 안 됩니다. 동사 여기 있어요. 어법 충분히 가능하고 서술형도 가능합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연구자, 성인교육의 연구자인데요. 토론토 대학교의 앨런 터프랍니다. 이름 강력하네. 썼대 논문을 분리는 비공식적, 비형식적 성인학습의 빙산이란 논문을 썼대요. 터프는 공식화했는데 정반대의 20대 80 규칙, 성인학습의 20%의 성인학습자의 노력은요. 공식적인 거고요. 기관에 의해 조직된 거래요. 80%의 노력이라는 건 비공식적, 즉 비형식적인 거고요. 학습자에 의해서 조직된 거래. 자, 20%의 노력은 공식적인 거고 기관이 조직한 거고 80%는 비공식적인 거고 학습자가 조직한 거야. 그는 비유를 사용했대, 빙산을. 설명하려고요. 부사적 목적이죠. 엄청 많은 학습을요. 많은 양의 학습을. 즉 비공식적 학습. 눈에 안 보이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빙산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받아 여기 있으면. 자 이게 80%. 이게 20%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인포멀하단 얘기지. 어머. 왜 이래? 이렇게. 터프는 연구했는데 이유를 사람들이 왜 스스로 학습하려고 선택하는 거지? 수업을 듣는 것보단? 사람들은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 라고 그가 썼대. 사람들은 자신만의 속도를 정하고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사용하길 원하는 거요. 원해요. 그들은 그 학습이라는 걸 유연하게 만들길 원해요. 사람들 또한 비형식적 학습, 비공식적 학습이라는 건 경험적이고 사회적이라고 고려하는 것처럼 보여요. 평생 학습이라는 거, 그 사람의 흥미 주변에 조직된 그건 새로운 형태의 recreation, 취미 활동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비형식적 학습을 훨씬 많이 한다고. 정리해볼게. 자, 이분이 연구했어요. Iceberg of Informal Adult Learning이라고 부르는 거. 20대 80, 정반대 20대 80 규칙을 만들었대. 20%는 공식적인 거고 기관이 조직한 거야. 80%는 비공식적인 거고 학습자가 조직한 거야. 자, 빙산을 쓴 이유는 이 학습의 많은 부분 80%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남아있는 거잖아.
자, 왜 이러지? 왜? 왜 스스로 학습하려고 그러지? 수업 듣는 것보다 통제하고 싶어서. 자신만의 속도, 학습 스타일, 유연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통제하고 싶다는 얘기지. 또한 이 비공식적 학습이라는 건 경험적 사회적으로 고려하는 건데, 고려하는 걸로 보인대. 자기가 흥미로운 거 주변으로 평생 동안 학습하는 건 취미 활동 정도로도 보이잖아. 그래서 이런 걸더 훨씬 선호한다고. 비공식적 학습을 선호한다고요. 맞죠? 자, 이런 실험, 논문, 연구는 요약문으로 내기 완전 좋습니다. 그 다음 대입학 유형 다 좋고요. 애초에 지금 순서였나? 네, 순서였기 때문에 삽입도 가능해요. 이 올소가 들어간 요 문장 삽입도 가능하고 서술형도 가능하고 어법도 가능하고. 네, 그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